시간이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실업률, 저체가구 평균의 71%에 불과한 평균 소득,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적 인식 속에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루하루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제주도의 안타까운 사건에 이어 본인을 예비 살인자로 소개하며 부모가 자식을 해치는 날이 오지 않도록 돌봄 시설을 늘려달라는 청와대 청원 게시글을 올린 어느 발달장애 부모의 간절함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탈시설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부부만 무성할 뿐 이렇다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지원 예산을 삭감하여 장애인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답에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